동하 한 주간의 고정 소식을 전해드리는 동래구 고정뉴스 주간동래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날씨를 제대로 느껴보기도 전에 10월의 마지막 주가 찾아왔습니다. 유난히도 빠르게 지나간 10월 한 달,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셨나요? 그럼 지난주 우리 동래구에는 어떠한 소식들이 있었는지 지금 함께 알아보시죠. 지난 24일 미남역 지하웹툰광장에서 2023년 동래구 채용박람회가 열렸습니다. 구직자에게 다양한 취업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열린 이번 박람회는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지원하는 취업홍보관, 면접메이크업, 퍼스널컬러 테스트 등의 부대행사관과 함께 채용관에서는 40여개 업체가 참여해 현장면접을 진행하였습니다. 10월 노인의 날을 맞아 지난 24일 동래문화회관에서 제27회 노인공학 대축제가 열렸습니다. 천여명의 어르신이 함께한 이날 행사는 경로의 달을 기념하고 경로 효친 사상의 확산을 위해 열렸는데요. 이날 행사는 축하 공연 및 건강 토크쇼와 함께 어르신들에게 뜻깊은 하루를 선물하였습니다. 동래온천 용왕대제가 지난 23일 온천장 용각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로 333회를 맞이하는 동래온천 용왕대제는 온천수의 풍요와 온천장의 발전을 위해 매년 봉행하고 있습니다. 동래문화회관 전시실에서 10월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평생학습 프로그램 수강생들의 성과물을 전시하는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전시회에는 디지털 드로잉, 목공예, 일러스트 등 400여 점의 성과물 전시와 타로카드, 드립커피 내리기 등의 체험 행사도 함께 진행되었습니다.